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. 저희 이제 테스트만 해주고 테스트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? 네. 근데 판매도 저희가 맡아서 하긴 해요. 이거 엄청 짜그만해. 오! 오.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야. 아이고, 페달은 또 뭐 이거? 이건 로지텍 페달이네? 네. 이거 차 뭡니까? 이게 뭐? 이거 뭐야 이거? 오! 우와! 와! 와! 야, 이거. 아니, 이게. 웃기죠. 아니, 이게 지금. 아니. 지금 요 작은 운전대로 하기에는 토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.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힘 많이 들어갈 때 약간 고무줄 느낌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정확히 290분이에요. 아 근데 이게 페달이 포함은 안 되지 않나요? 포함. 아 포함이에요? 페달을 포함해도 기존 T300 2페달짜리보다 좀 싼 거잖아요. 밀리지도 않고. 그거 트러스트마스터는 플라스틱 판이 너무 넓어서 굳이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대동소이 약간 이게 끝이에요. 아 이게 아 이렇게 돼 있어요? 아 페달 이렇게 그리고 이게 베이스랑 림 운전대를 바꾸지는 못하겠죠? 네 그런 아 현재 보면은 완전 일체형처럼 생겼어요 이게 베이스가 네. 여기 안에 여기가 돼 있고 이게 겉에서 회전 아 그러네 여기가 베이스고 운전대는 요 겉으로만 휘어져 있는 거 모터 어떤 방식으로든 직결이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베이스 여기는 그냥 고정 파트 입문자용 엔트리 레벨 제품이 이 정도일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. 잠깐 만져보고선 좀 충격을 받아왔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. 보통 서버 모터는 고정자 안에 로터라고 하는 회전자가 돌아가고 회전자의 축을 우리가 운전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. 이 C5는 이 개념을 뒤바꿔서 회전자가 고정자를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기존에도 특정 로봇 등에서 쓰이던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까무스라는 회사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. 1년 전쯤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좀 쌩깠거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진하게 지낼걸!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, 진짜. T300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? 이제 T300 그만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오랫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그만 나와야 되고 얼굴 진짜 좋다. 이 제품이 타 고가 DD보다 낫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엔트리 레벨 제품으로서는 정말 훌륭합니다. CSL DD가 DD 휠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시발점이었다면은 C5는 이제 레이싱 휠 입문 자체가 DD가 된 시대를 열었다고 봐야겠네요. 아, 좀 늦게 태어날 걸. 좀 늦게 태어났으면 싸게 시작했을 텐데. 싸고 좋은 걸로 시작했을 텐데. 아, 참.